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란 취지에서 설립된 소위 착한 기업들을 대형마트에 입점시켰습니다.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유통망을 활용해 함께 판매하는 전략을 꾀한 건데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2006년 자활사업단으로 문을 연 한 기업. 1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많이 팔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채용을 더 늘릴 계획이지만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판매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활상품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취약계층 취업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설립된 이런 착한 기업들이 대형마트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쇼빈숍이란 이름으로 마을기업과 장애인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30여 가지의 제품들이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망을 넓힐 방법을 고심 중이던 한 지자체가 지역 대형마트에 제안을 했고 마트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만든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우리 농협에서는 판로지원 및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수료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입점은 11곳. 기업들도 기대가 큰 만큼 다른 브랜드의 대형마트로의 확대도 추진 중입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이런 곳에 취업을 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인정을 받아서 타 제품들과 경쟁을 하면서 또 판로를 확보한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착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매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